28번째 캐스트 녹음 방송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건 바로 제가 또 만든 사파왕 라따문따 믹스테이프 볼륨 2 쩨종도 빈티지라는 제목의 믹스테이프예요. 저는 세 가지 정도의 믹스테이프를 이미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려놨고요. 이 믹스테이프를 만든 건 6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6개월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저는 그때 되게 재즈 믹스테이프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재즈가 굉장히 좋아질 시점이었고, 그때 또 제가 스윙 댄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재즈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올드 재즈라던가, 또한 재즈라는 어떤 영역에 또 수많은 스타일들, 그냥 올드 재즈, 스윙 재즈뿐만이 아니라, 재즈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재즈라는 음악은요, 모든 음악 장르 중에서 재즈라는 음악은 영역이 가장 넓어요. 가장 수많은 스타일을 품고 있죠. 예. 어쨌든 저는 재즈 믹스테이프를 제가 사실 저는 재즈를 잘 듣는 귀가 있진 않아요. 재즈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고, 그때부터 재즈에 관해서 옛날 재즈부터 몇 년도 재즈, 뭐 30년도부터 두두두두두 50년, 60년 뭐 이런 재즈들의 곡들을 굉장히 많이 듣기도 했고, 뭐 2000년대 재즈까지 2000년대 스타일까지도 이렇게 제 귀에 쏙쏙 들어온 거,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골라서 그곡 중에서도 가장 에키스 부분들만 뽑아 넣은 거죠. 그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요, 조니 페더러 그리고 앨리스 블루 버넷. 디즈니 만화 노래예요. 유튜브에도 있고, 앤드류 시스터즈라는 가수가 부른 곡입니다. 굉장히 올드한 재즈죠. 재즈란 무엇인가?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재즈를 가장 이제 정의를 낼 때는 악기가 되게 중요하지 않나? 악기와 연주 방법들이 중요치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스푼에서도 굉장히 재즈 음악을 많이 틀더라고요. 특히나 밤에는 재즈 듣기가 좋으니까 라디오 방송에서 재즈를 많이 플레이 하시는데, 저도 뭐 가끔 들어가서 듣긴 합니다. 이 믹스텝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재즈 믹스텝을 굉장히 만들고 싶었는데, 제 친구가 홍대에서 빈티지 스토어, 라따문따라는 스토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만들긴 재미없으니까 콜라보레이션이라는 타이틀로 믹스텝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저 라따문따라는 홍대 옷가게를 가면요, 그 일반 빈티지 샵이랑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30년대 뭐 20년대 이런 그 당시에 실제 제품들을 판매를 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고퀄리티의 제품들, 그런 구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들도 홍대 갈 일이 있으시면 라따몬따를 한번 가보세요. 가서 서파왕 콜라보 라따몬따 믹스테이프 틀어주세요라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틀어주나 안 틀어주나. 안 틀어주면 저한테 신고해주세요. 제보 부탁드릴게요. 쇼핑도 하시고, 예, 거기 가면 원래 재즈 음악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제안을 했죠. 나 이런 믹스테이프 만든다. 그러니까 너희 가게에서도 한번 틀어보고, 이제 타이틀 이렇게 달고 싶다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된 믹스테이프입니다. 근데 이 믹스테이프를 제가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딱 업로드를 하고 뿌렸어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조회수가 1000이나 넘었더라고요. 저한테 1000은 엄청난 거예요. 굉장히 뭐 제가 유명한 음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DJ도 아니고 깜짝 놀랐어요. 1000을 넘어서 많이 들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콜라보레이션, 이제 재즈 온더 빈티지,
라는 제목을 달게 된 거죠. 그렇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진 않고, 이제 지금 제가 만든 믹스테이프는 총 3개인데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라와 있고, 네. 이제 네 번째 믹스테이프를 드디어 만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곡들을 먼저 셀렉을 해야 되겠죠? 컨셉을 정하고. 이거를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라요. 음악이 어떤 서로 연결했을 때 자연성도 있어야 되고, DJ들이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DJ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라이브 방송에서 드렸는데, 곡의 순서를 일부러 이렇게 놓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첫 곡에, 아까 뭐 했었지? Everybody Loves Sunshine. 햇살을, 모두가 햇살을 사랑해. 라는 곡을 틀었다면, 그 다음에 누자베스의 Flower를 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햇살 아래, 이제 꽃을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이게 조금 들어간 편이에요. 이 믹스테이프 이야기가 있는 거죠. 50분 동안 총 51분 28초의 믹스테이프인데 그런 스토리도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카사블랑카, 영화 카사블랑카의 OST죠. Time Goes By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 들으니까 뭔가 커피 땡기네요. 커피 브레이크. 커피 마셔야 될 것 같죠? 그것도 따뜻한 걸로. 아이스 말고. 네. 스티비 원더 노래 마이 쉐리 아모를 커버한 일본 재즈 가수 카렌 아오키. 오늘 라이브 방송 중에 제가 카렌 아오이라고 했다가 빵 터졌어요. 갑자기 청취자분들이, 남자분들이 계셨는데, 아오이요? 물음표를 딱 건지는데, 그 남자분들이 아오이라고 하면 소라 아오이를 또 바로 연상하시잖아요. 네, 소라 아오이 굉장한 글래머의 AV 배우죠. 근데 제가 쳐다봤더니 카렌 아오이가 아니라 카렌 아오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만든지가 꽤 돼서 이러면서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카렌 아오이라니. 카렌 아오키상입니다. 아오키상, 스티비 원더의 마이쉐리 한번 불러주세요. 네, 유명 곡이죠. 레디오헤드의 크립을 커버한 곡이고요. 이 곡은 이제 이미 많은 청취자들에게 제가 공개를 했는데, 포스트 모던 주크박스라는 재즈 커버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네, 거기에 있는 곡 중 하나입니다. 이름이 무슨 라인 하트인데, 무슨 라인 하트였지?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곡이에요. 너무 좋아서. 아, 헨리. 헨리 라인하트의 크립. 커버곡이죠. 내일은 굉장히 신나는 노래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의 정규 방송은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월에서 목, 7시부터 9시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예고편을 미리 하자면 내일은 델레 소시미에 관한 앨범 곡들을 한번 공개해볼까요? 지금 들으시는 서퍼왕 콜라보레이션 라따 몬따 믹스테이프 두 번째 거죠. 네, 재즈 온더 빈티즈.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발표했던, 네, 제가 발표를 했던 믹스테이프인데,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고음질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이 캐스트는 단지 소개하는 차원의 캐스트지 지금 제가 뭔가를 전해드리고자 하는 캐스트는 아닙니다. 제시카 래빗의 Why Don't You Do Right? 1936년도 노래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노래 접했을 때는 패기 리의 음악을 썼는데 훨씬 오래된 노래 같더라고요. 할렘 햄팻이라는 사람이 36년도에 녹음한 The Weed Smoker's Dream의 녹음 한 곡이고요. 멤버인 맥코이가 나중에 작곡가가 가사를 다듬어서 노래를 다시 만들었다고 하네요. TLC의 Waterfall 커버곡이죠. 국내 이제 거의 여자 아이돌로는 이제 거의 최초라고 해야 될까요? K-POP 아이돌의 SES라는 그룹이 롤 모델이었던 TLC 노래. TLC와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어떤 경쟁했던 그룹은 Destiny Child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여성 3인조 그룹으로 따졌을 때. 그 당시에는 근데 TLC가 굉장히 강세였고 데스티니 차일드가 따라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SES와 핑클의 관계라 해야 할까? 핑클보다는 SES가 좀 셌죠. 그런 것처럼. 아 이러면 또 핑클 팬들한테 제가 맞나? 하지만 그냥 어떤 평론가적인 입장을, 네, 제 생각인 거니까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은 TLC 노래도 아니고 SES 노래도 아니고, 네, 커버곡이라서. 네, 오역이네요. 오역의 Isn't She Lovely. 오역의 Isn't She Lovely에서 아까 My Sherry Amo 곡이 나왔죠. 그걸 불렀던 카렌 아오키의 Isn't She Lovely로 연결을 했습니다. 또 Isn't She Lovely가 나오는데 연주가 나오죠. 아까는 어쿠스틱스러웠고.
이 믹스텝은요 총 51분 28초입니다. 여러분들이 51분 28초를 투자하셔서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이 믹스텝을 들어보실 수 있고요. 그 정도의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시, 저녁 7시부터 방송을 하고 2시간 동안 풀 방송을 하거든요. 오늘은 뭐 이렇게 진행을 했네요. 또 내일 델레소시미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옹.